카리스마를 뿜으시면서 계시는데 자 이번에 또 새로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칼 없는데 자꾸 칼리스라고 해갖고 칼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. 칼 있다. 확실히 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자 실제로 이번 작품에서 칼 강동원 씨가 쓰죠? 그렇죠. 같이 쓰죠. 같이 쓴다. 같이 정말 팽팽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듭니다. 예. 강동원 씨랑 허준호 씨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신 거죠? 어떠셨나요? 허준호 배우님. 뭐 기대되죠. 기대되는 배우더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됐고요. 사실 도망가는 것 같아요. 뭐요? 너무 어려웠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한테는 있었어요.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감독님 믿고 했습니다. 네. 천박사와 대결하는 그 과정에서 또 액션 촬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했어요. 힘들죠 항상. 근데 제가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의 촬영 기법들이 달라졌죠. 제가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바뀌어서 해냈어요. 감독님이랑 촬영 그 불감독님이 카트를 다 나눠주셨어요. 제가 모든 액션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아, 나 액션 다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은 또 생겼어요. 사실 겁은 있었습니다. 추석 때요 극장에 와서 즐기십시오. 답답했던 시간 풀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좋습니다. 재미와 속도가 예. 2023년 추석은요, 천박사 테마 연구소 추천합니다. 확실합니다.